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신선한 재료? 요리사의 손맛과 실력?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솜씨?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위해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겠죠? 여기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하나, 바로 깨끗한 물인데요. 제주의 물이 있어 가능했던 독특한 제주의 맛과 음식 문화, 맑은 물로 빚어낸 제주의 맛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. 지식을 하영 허목에 담는 시간, 금쪽같은 제주물. 오늘의 지식물통을 채워줄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지근연구소, 좀 재밌죠? 배지근연구소에서 소장이고요. 제주 음식을 연구하는 김진경입니다. 제주도 음식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은 바야흐로 네. 지금 제대로 여름에 드시려면 한치물에 그리고 제주도 국 중에서요 아주 아주 빨리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몸국 아이고 옛날에 며느리 집에 와서 하면 가장 먼저 끓여보라고 하는 게 이 네, 맞아요. 집 나간 어떠한 양념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요 너무너무 빨고 네, 벌써부터 배고프신가요?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 네. 시작도 안 한 거예요? 네. 어떡하지?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